I want you to show me how to get to know someone like you, someone like you. I want you to know me, 'cause I know then you'll see we could be true, we could be true. I want you to see what. 제가 지금 일어난 지 한 40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얼굴도 막 코 이런 데도 뚱뚱해져가지고 굉장히 부어있는 상태고, 얼굴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뽕실뽕실해졌는데, 네. 얼른 시작을 해볼게요. 조명 없이 자연광으로만 촬영을 할 거라서 중간에 색감이 조금 바뀌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선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좀 요즘 핫하고 좀 신상 이런 애들로만 화장을 할 거예요. 제가 기존에 썼던 제품들은 정말 최소한으로 하고 다 저도 처음 써보거나 요즘 너무너무너무 핫하고 해서 그냥 생각도 없이 사재 낀 그런 애들만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제품은 이거 펄살리라고 읽어야 되나? 펄살리? 요렇게 오박 떨어졌어. 이게 요렇게 스포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약간 분홍색 에센스 같은 게 들어있는데, 요거는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는 프라이머 같은 거예요. 이렇게 묽은 타입이고요. 엄청 묽고 좀 수분 보충을 해주면서 윤광을 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핫하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해외 유튜버분들이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걸 쓰는 방법은 보통 이렇게 아예 얼굴에 짜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짜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줍니다. 오, 우선 향은 되게 뭔가 부드럽고 따뜻한 바닐라 향? 그런 향이 나고요. 이렇게 발라서 얼굴 전체를 그냥 다 쓸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금방 흡수가 돼서 지금 이제 뽀송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약간 반딱반딱 피부 좋아 보이는 느낌이고 딱히 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그런 제형은 아니에요.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마다 광이 조금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다음은 파운데이션으로 넘어갈 텐데, 이거 아직 뜯지도 않은 거 보이시나요? RMK 리퀴드 파운데이션인데 이게 많이 묽어서 이렇게 흔들면 한번 발라볼게요. 아, 그 스펀지 이게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바로 올리브영의 젤리킹 스펀지라는 건데요. 얘는 물에 불리기 전, 그리고 얘가 지금 제가 물에 불려온 상태인데요. 이걸로 메이크업하면 진짜 쫀쫀하게 잘 붙고 피부결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근데 이게 4개밖에 없다 보니까 한 번에 살 때 여러 개를 사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영 가가지고 이미 2개를 더 쟁여놓은 상태고요. 여기 이 면으로 두드려줄게요. 아, 색이 저한테 잘 맞네요. 커버력이 정말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거는 큰 뾰루지는 못 잡아주는데 그래도 살짝의 홍조끼 정도는 가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감은 완전 보송은 아닌데 밀착력이 되게 좋은 편 같은데요? 근데 피부가 전체적으로 색감이 되게 예쁘게 톤업된 핑크 살색? 색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어우, 좋아.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컨실러. 이것도 요즘 핫한 제품이죠. 마몽드의 하이커버 크림 컨실러. 저는 1호 색상을 구매를 했고요. 보면은 안에 이렇게 팝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브러쉬로 바르기에는 제형이 너무 꾸덕해서 이거는 이렇게 손에 묻힌 다음에 코 옆에 살짝 붉은기 여기 남아있는 곳에 이렇게 우선 올려주세요. 손에 힘을 굉장히 많이 뺀 상태로 얘를 블렌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커버력이 진짜 좋으니까 여러분 살짝만 바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다크서클 가릴 때는 훨씬 더 얇은 제형이 더 좋긴 하거든요. 이거는 눈 밑 다크서클이나 주름을 가릴 때는 그렇게 좋은 제형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코 옆에 모공이나 좀 전체적으로 큰 붉은 잡티를 가릴 때는 커버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 피부 마음에 드는데? 다음은 그 유명한 폰즈 파우더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중에서 여기 엔젤 페이스 이 제품을 친구가 태국 놀러 갔다가 구매를 해줬어요. 얘는 보다시피 이렇게 핑크색의 파우더예요. 근데 하나 안 좋은 점은 얘를 이렇게 꼭 손에 덜어가지고 브러쉬를 손 위에서 굴려야 되는 거. 그게 살짝 귀찮아요.
그리고 브러쉬는 이 피카소 133번. 이거 진짜 아 브러쉬 너무 좋고 이 파우더랑 발릴 때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거 호불호 갈리려나? 근데 저는 너무 좋아하는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서 바를 때 그 기분까지 좋더라고. 살짝 유분기 있는 코주변. 다음 컨실러 발랐던 눈가 톡톡 두드려줍니다. 여기 가운데 쪽에 유분기가 싹 잡힙니다.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얘를 조금만 더 일찍 이른 여름에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랑 너무 잘 맞고 근데 건조할 수 있다라는 후기도 있던데 아직 요즘 우리의 여름이 너무 습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전혀 문제없이 잘 맞더라고요. 지속력도 너무 좋고 그래서 혹시라도 해외여행 가시거나 주변 친구들이 가 있는 친구가 있다면 요거 하나는 정말 부탁해서 써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다음은 요거 프로잇 청담의 마일드 브로우 펜슬 마일드 브라운 컬러입니다. 눈썹도 새 제품이 없어서 얘는 빠르게 대충 진행할게요. 다음은 에스쁘아의 섀도우를 보여드릴 텐데 다 너무 예쁜 가을색이에요. 그쵸? 요 두 개를 섞어 써볼까 해서 요거 먼저 유스라는 제품을 먼저 베이스로 좀 깔게요. 이제 벌써 가을인가 봐. 색이 너무 예쁘다. 뮤트한 피치 브라운 컬러를 발라줄게요. 하나쯤은 꼭 갖고 있으면 좋을 법한 그런 음영 섀도우 컬러고요. 완전 음영 컬러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살짝의 피치빛이 섞여 있어서 텁텁하지 않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넓게 여기까지 발라볼게요. 이거 발림성이 너무 좋은데? 그리고 살짝 끝을 이렇게 길게 빼주세요. 그리고 이거 완전 기대되는 컬러 브릭하트라는 컬러인데요. 팥죽색보다는 조금 더 핑크기가 섞인 컬러고요. 얘를 이번에는 쌍꺼풀 안쪽에만 딱 채워서 굉장히 정석적인 오늘 데일리 화장을 해볼게요. 사실 지금 브러쉬 선택을 살짝 잘못한 느낌이라서 왜냐면 이렇게 뾰족한 애들은 포인트를 줄 때 더 좋아서 여기에 경계가 질 수가 있거든요. 아까 발랐던 브러쉬로 한 번 더 풀을게요. 아 근데 이것도 색깔 너무 예쁘다. 앞에까지 가면은 너무 눈이 붉어서 약간 부담스러울까봐 그냥 여기까지만 바르고 끝내야겠어요. 아까 사용했던 맥 239번 브러쉬 여기를 살짝 경계를 풀어줄게요.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진짜 가을된 느낌이야. 저는 사실 제 생일이 10월에 있기도 하고 저는 밖에서 걷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봄과 가을이 사실 제일 좋아요. 누구나 많이들 그렇겠지만 봄과 가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화장 색감은 가을이 확실히 뭔가 너무 이렇게 예쁘고 그윽한 색이 많이 나와서 이번 가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끝내면 살짝 섭섭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섀도우는 다 에스쁘아로. 이거는 살짝 샴페인 골드 색상이고 귀 눈 앞에만 점막 아주 가까이 예쁜데? 어떡하지? 다 예뻐서? 컬러들이 이번에 다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예뻐. 이렇게 발라주고요. 라이너는 케이트 핏 레어 젤 펜슬 이거 사용을 해줄게요. 오랜만에 블랙 컬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심이 얇은 펜슬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펜슬 아주 환영입니다. 이렇게 또렷하게 메꿔주고 요즘은 아니고 좀 몇 달 됐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또 라인을 얇게 그리고 다니는 거에 맛이 들어서 최대한 얇게 끝에만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마스카라로 강조를 하는 게 제 눈에 조금 더 예쁘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 살짝 빼고 앞에 한 요 정도? 나머지는 점막 사이만. 이렇게 라이너를 끝낸 상태고 이제 뷰러 들어갈게요. 이건 저희 인생 뷰러 거의 초창기 때부터 계속 같이 했던 것 같은데 CC도 그 아시아인의 눈의 곡률에 맞춰서 나온 제품이라 가지고 굉장히 여기가 보면은 완만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완만한 거를 보통 데일리로 사용하고 여기서 조금 더 햇님 속눈썹을 빡 올리고 싶다
할 때는 그보다 곡률이 높은 제품을 사용을 해서 가운데만 한번 팍 집어주면은 가운데만 슝 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연출해줍니다. 요거는 케이트의 래쉬 맥시마이저 포머라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하얀 제품이고요. 여기에 파이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저희 속눈썹이랑 똑같은 그런 검은색 털?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아, 기대돼. 잘 붙고 있니? 근데 여러분 확실히 길어졌죠? 양도 많아지고. 오! 차이가 장난 아닌데? 래쉬가 조금 짧아서 아쉬웠던 분들은 이거 쓰면은 짱짱 매일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속단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릴 동안 언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위에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언더는 이거 이니스프리의 스키니 꿈꿈 마스카라 자주빛 버건디 컬러입니다. 얘를 언더에만 컬러를 살짝 입혀줘서 아이 메이크업과 더 잘 어울리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짝 몽환적이면서 확실히 메이크업이 지루하지 않고 조금 더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언더가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느낌이 있는데 아닌가요? 투페이스드 Better Than Sex 마스카라. 이것도 제가 새로 산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에 구매를 했던 제품이라 써볼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른 것 같아서 여기다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아주 정성스럽게. 근데 확실히 엄청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마스카라가 좋은 건가? 하지만 살짝 떡이 질 수도 있다는 점? 제가 좋아하는 속눈썹 표현입니다. 아주 눈이 막 빵 하고 열렸어요. 오늘 화장 굿이에요. 이제 블러셔로 넘어가 볼게요. RMK의 Ingenious Powder Cheek 넘버 7. 넘버 7? 넘버 7? 이것도 제가 처음 써보는 컬러인데 약간 복숭아색? 너무 눈 밑으로 가면은 좀 너무 붉은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바깥쪽부터 이렇게 밑으로 들어갈게요. 너무 위로 말고. 체크 표시, 나이키 표시를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기. 이 치크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을 추구하는 치크 같아요. 발색이 진하지도 않고 굉장히 부드럽지만 연하게 발색되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다루시기 굉장히 편할 것 같은 블러셔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또 엄청난 제품이 요것도 팔살리의 같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유니콘 에센스랑 같은 브랜드인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얘가 하이라이터인데 크림 하이라이터거든요. 이런 느낌? 이런 제형 처음 보시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미리 한 3, 4번 써봤어요. 이걸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친구한테 부탁했던 제품인데 살짝만 찍어도 진짜 파워 발색이 되는 제품이라 이런 하이라이터 진짜 없다. 아, 너무 예뻐. 진짜 예쁘죠? 여기를 발라보겠습니다. 약간 광대뼈 뒤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내려오고요. 여기도. 전 여기 큐피드본에 해주는 걸 좋아해서 여기도 살짝 잡아주고 코끝, 콧대. 얘가 빛을 엄청 바라는 그런 부위가 또 하나가 있어요. 조금만 찍어서요. 정말 조금. 여기 눈 앞머리에다가 콕. 여기 앞머리에 콕. 그리고 블렌딩. 사실 브러쉬로 하는 게 되게 정교하고 예쁜데 제가 브러쉬로 해봤는데 뭔가 브러쉬로 하면 여기가 블렌딩이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 부위만큼은. 이렇게 하면 컬러 자체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서 고개를 돌릴 때마다 이 하이라이터가 이렇게 예쁘게 빛이 납니다. 립은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믹스를 할 건데요.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튼 잉크 11호 로지 베이지 메이플 그리고 얘는 12호 피치 베이지 메이플. 얘가 11호 얘가 12호. 얘를 살짝씩만 섞어보겠습니다. 우선 11호를 살짝씩 뭉개듯이 바를게요.
네가 발라보니까 되게 빨리 뽀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뽀송한 텍스처는 너무 라인을 딱 따는 것보다 살짝 라인을 뭉개는 게 저는 더 예쁘다고 생각해서 위에다 뭉개면서 연출을 할게요. 그 다음 12호 맨 안쪽에 이제 바르면 오늘 메이크업 끝입니다. 이렇게 악세사리까지 다 매치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메이크업 다 끝내고 완성된 룩을 봤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의 메이크업이 완성이 돼서 앞으로도 좀 데일리로 자주 하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쉽기도 하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 쓰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